얼마 전에 타임즈에 소개된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3000년 전 미라가 이집트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미라 발견 소식은 뭐 종종 있어 왔죠. 그런데 이 기사가 관심을 끌었던 것은 그 미라 손에 들려진 꽉 쥐어 있었던 그 씨 한 줌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식물인지는 모르겠는데 미라 손에 씨가 들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씨가 최소한 3000년 전 씨가 되었던 거죠. 고고학계가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지켜봤습니다. 요지는 미라보다는 오히려 그 미라 손에 들려졌던 씨가 살아있는 씨냐 죽어있는 씨냐, 그리고 또 과연 이 씨가 지금 심어도 싹이 날까 안 날까, 여기에 더 초미의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농부가 뭘 그걸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냐, 심어보면 될 걸 그랬대요. 그래서 진짜 그러면 되지. 그리고는 그 씨를 실제 심었답니다. 싹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뉴스가 된 거예요. 싹이 났어요. 씨에는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세월이 가고 환경이 바뀌어도 그 씨는 생명을 터뜨리고 싹을 틔웠던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할까요? 5월 29일 우리는 이제 썸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 축제는 교회 성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전히 이 땅에는 복음을 알지도 듣지도 못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날을 기획하고 정해서 우리는 그들을 초대해서 예수 없는 그들의 가슴에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전도가 될까 저 사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심어보면 됩니다. 심어보면.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택정한 자이면 복음을 듣는 가운데 반응을 할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단지 이 역사에 복음 전파의 중요한 기회다 생각하고 순종을 할 따름입니다. 아직도 태신자를 작정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텐데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하셔서 작정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제 불과 두 주밖에 안 남았지만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꼭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할까요? 일단 던져봅시다. 네, 던져봅시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4장을 중심으로 계속 교회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이 접속사는 많은 말을 하고 있죠. 앞에 어떤 설명 끝에 이제 본론이나 결론을 지금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중간부터 지금 보기 때문에 앞에 무슨 얘기를 했었나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읽어보고 그 이야기를 좀 이어나갈까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 글은 바울이 썼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갇혔다고 소개합니다. 이 말은 주님 안에서 복음의 포로가 되었다는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제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글을 씁니다. 왜 감옥에 갇혀 있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돼서 지금 감옥에 갇혀져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 글을 쓰게 되는데 세상은 그를 묶고 그를 가두기까지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계시와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에 대해서는 묶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묶이고 갇힌 몸이지만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비밀을 경험한 끝에 후대 독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붓을 들고 이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1장서부터 3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경륜에 대해서 쭉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을 거의 마쳐갈 즈음에 그는 이제 드디어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시고 창립하시고 만드신 교회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게 특별히 여기서 로컬처치인 에베소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탁을 하는데 이 부탁은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바뀌었지만 오늘 우리 삼일교회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의미를 던져주기 때문에 오늘 한 세 가지 차원에서 과연 사도 바울이 감옥에 묶여서 그 가슴에 담아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그리고 교회에 부탁하고 싶었던 세 가지 의미가 뭘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 권한다는 말은 그냥 부탁한다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은 강력한 요청입니다. 간절한 바람입니다. 첫 번째, 뭘 부탁하는가 보십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자, 앞을 보실까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행하라고요?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이 말은 흔히들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야, 남자로 태어났으면 좀 남자답게 굴어라. 뭐, 라든가 또 반대로 야, 여자면 좀 여자답게 굴어라. 라든가 또 유사한 의미로 내가 교회 집사면 좀 집사답게 굴어야지. 물론 그런 의미나 뉘앙스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탁이 일면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 속에는 그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의미를 오늘 조금 여러분들과 몇 가지 실례를 통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막 하나를 좀 보실까요? 성경 구절. 자,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가지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죠. 근데 원래 이 성전은 누가 짓길 원했던 성전입니까? 다윗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죠. 아버지가 참 하나님 앞에 기특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했죠. 넌 안 된다. 넌 안 된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넌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 성전 짓기 위해서 모든 물질을 다 준비합니다. 은금, 목재할 것 없이. 근데 정작 그걸 쓰질 못해요. 참 인생사가 늘 그래요. 쓰는 놈은 따로 있어요.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렇죠? 예. 다윗은 열심히 준비했는데 정작 그걸 쓰진 못해요. 그 아들이 드디어 아버지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는데 그 설계도를 오늘 본문이 기니까 적진 않았는데 띄우진 않았는데 6장 1절서부터 6절까지를 집에 가셔서 보면 정확하게 창문의 위치, 벽은 어떻게 하고 수치는 어떻게 하고 이게 개요가 딱 나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6절을 7절을 보니까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이제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성전이 지어질 터에다가 재료를 다 갖고 와서 썰고 못 박고 자르고 쪼고 다듬고 안 했단 말이에요. 돌 뜨인 곳에 그 자리에서 다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수치대로 맞추어서 썰고 자르고 다듬고 만들어서 운반을 성전터에다가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와서는 뭐만 하면 돼요? 맞추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가능해졌는가 하면 그렇게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놀랍죠? 그러니까 재료는 이미 다 어떻게 해갖고 온 겁니까? 만들어서 맞추어서 깎아서 빚어서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는 직접 그거를 제 위치에다가 이렇게 맞추기만 하면 돼요. 우리 앞장 한 장을 넘기면 에베소서 2장이 있는데 확인해 보십시다. 2장 20절을 보세요.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모퉁이 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가죠? 예. 성전에서는 연결만 하면 돼요. 자, 앞을 보십시다. 히브리 사람들의 건축법은 우리하고는 정 달라요. 우리는 이 건축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머리돌을 놔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머리돌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끝이 나냐면 머리돌에서 공사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머리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성전은 사실상 누구의 예표입니까?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이건 송목사 해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적입니다.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신 이상은 그들이 중간에 아무리 삐딱선을 타고 방황하고 넘어지고 연약해서 실패할지라도 절대 궁극적으로 멸망의 자리로 가는 법은 없어요. 왜? 그 부르심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을 밖에서 다듬어가지고 와서 딱 맞추듯이 우리를 일일이 끝까지 일으켜서 다듬으세요. 불필요한 것들을 쪼아내세요. 그리고 성전의 크기에 맞게 다 썰어내세요. 모든 불필요한 건 다 자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경륜 속에 들어와 있는 인생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수치에 하나님의 그림에 맞게끔 그림이 나올 때까지 페이퍼로 문지르고 끌로 쑤시고 호벼파고 자르고 비벼내고 그러니 그 붙들린 삶이 쉽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악함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가 궁극적인 멸망으로 가는 법은 절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고 만들기 위해서 드린 미천이 얼만데? 미천이 얼마예요? 얼마예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드님을 갖다가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계산적인 분입니다. 절대 미치는 장사 안 해요. 그래서 우리를 중도에 버리거나 포기할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표정들은 그저 덤덤하세요. 이건 지금 그런 표정으로 들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막 거의 뒤로 막 넘어갈 듯 들으셔야 이 지금 분위기가 사는데 오늘 바깥에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히 해가라는 말 속의 첫 번째 의미는 내가 너를 부른 이상은 성전의 요소 요소에 맞게끔 너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놓고 훗날 거기에 적합하게 이어 놓을 것이다. 끼워 놓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남은 삶의 과제와 숙제가 있겠죠. 그게 뭘까요? 순종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히 행하라는 두 번째 의미예요. 이 양자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한 가지 우리는 중요한 인식이 눈떠져야 됩니다. 뭘까요? 말로 할 때 오는 게 좋아요? 매 맞고 다 털리고 오는 게 좋아요? 집에서도 이제 여러 애들을 키우다 보면 말로 할 때 순순히 따르는 아들이 자녀가 있는가 하면 매를 버는 애들이 있어요. 매를 버는 애들은 주로 어떤 애들이 매를 벌던가요? 고집 센 애들. 매를 벌어요. 그래서 꽉 터지고 털리고 나서야 전부 여지 없어서 그리고 옵니다. 이 가운데에도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경각심을 주실 때 그때 오세요. 고집 센 애들이 매를 버는데, 자, 인간이 고집을 부려야 기껏, 요즘은 이제 장수 시대니까 90 정도 고집을 부린다고 합시다. 90년 정도. 그런데 여러분, 고집과 고집이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고집 센 사람이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고집은 어떤 고집이세요? 영원하신 고집. 성경에 보세요. 시편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죠? 영원하신 하나님. 어디다 대고 고집을 부려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건 굉장히 미련하고 그 미련은 뿌리가 교만입니다. 그건 교만한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말로 할 때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는 게 제일 복된 자입니다. 야, 오늘 다 제쳐놓고 교회 갔더니 목사가 협박을 하네. 협박이 아니에요. 협박 아니에요. 제가 이 얼굴로 무슨 협박을 하겠어요.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히 행한다는 말 속에는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만드신다. 그러니까 말로 할 때 손 들고 오자. 두 번째는 우리는 거기에 뭐예요? 순종하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을 보십시다. 4장 2절을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두 번째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앞을 보실까요? 자, 두 번째 주제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하나가 됩시다 이 말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이미 기초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이미 묶여진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하나됨은 얼마나 중요한 주제였는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내용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하늘 아버지께 하신 유명한 대제사장적 기도가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전체입니다. 그 전체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저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 되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 되자는 말은 숫자적인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데 사탄의 가장 간교한 계략이 뭐냐 하면 이걸 자꾸 허무는 겁니다. 뭘 통해서? 잘못된 가치를 집어넣어요. 이 당시 세상을 지배했던 철학은 로마의 철학이었습니다. 로마의 중심 사상과 중심 철학은 힘의 숭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강한 것이 선입니다. 오늘날 시대와 만몬이 지배하는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덕목에 네 가지 접착제로 이렇게 소개를 주셨습니다. 2절을 잘 보세요. 모든 첫 번째 뭐죠? 겸손과 두 번째는 온유로, 세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네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무슨 얘기일까요? 이 네 가지 덕목은 적어도 로마 시대에 지배하던 정신 철학과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로마는 한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힘의 논리로 세상을 지배했어요. 철권 통치를 했죠. 가차없이 로마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류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철퇴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체포되었던 그 죄목 가운데도 사실은 사회 기강 질서 문란이에요. 그 정도로 그들은 통합과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덕목으로 전혀 반대의 개념,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로 겸손, 온유, 사랑, 오래 참음 네 가지 덕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번째 중요한 주제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인데 이것을 사탄이 교묘하게 잘못된 가치를 심어서 허물어요. 교회에서 두 가지에서는 안 돼요. 경쟁에서는 안 돼요. 그리고 효율적인 가치로 모든 걸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꼼꼼히 따져보면 교회만큼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비논리적인 공동체가 없죠. 늘 질질 새고 손해가 나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긴 경쟁을 하는 곳이 아니고 효과와 효율을 우선적 가치로 사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일본지 세상에서 교회들 가운데서도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하나가 되자는 연합기구를 만들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들이 있어요. 흘낏 보면 그럴듯한 명분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속지 마세요. 거기에는 교묘한 다원주의가 숨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데는 몇 가지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거쳐야 될 검증적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가?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자라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가? 신앙 고백이 같은가? 세 번째는 성경을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고 구주이심을 고백하는가? 이런 몇 가지 기준이 있다고요. 그런데 종파 교단을 초월해서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된다. 힘을 합쳐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 들으면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는 얘기 같은데 거기에는 무서운 신학적 혼란을 부채질하거나 야기시키는 교묘한 사탄의 음모가 감춰져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배타적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하나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신앙 고백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단순히 사역과 일을 하자는데 하나가 되자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건 교회로서 동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이런 혼란을 조심해야 되고 또 목회자들도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지혜롭게 시대의 그 혼탁함을 잘 분별하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왜 부탁하신 부름받은 일에 합당히 행해야 되며 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이제 그 결론 겸 본론입니다. 세 번째는 6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를 어떻게 하시고요? 통일하시고. 자, 앞을 보실까요? 여기 우리 민족에게는 결코 낯설지 않은 용어 하나가 등장을 하죠.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도 통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는 통일하고는 물론 다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과제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니 도대체 하나가 된다는 것과 통일이라는 개념이 뭐가 다른가? 그게 그 말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설교를 일방적으로 잘 듣는 것도 유익한데 좀 오늘은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개념과 통일이라는 개념이 뭐가 달라요? 통일. 점심 먹고 나른한데 그냥 혼자 해라. 통일이 뭘까요? 여러분, 이 통일이라는 개념은 정말 어마어마한 개념입니다. 결국 이 얘기입니다. 우리 구속받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타락했던 피조세계가 회복이 되어서 전부 왕 되신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무릎 꿇고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경배하는 그 순간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데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꿈 같은 날을, 그 비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이제 썸데이가 끝나고 특세가 마쳐지면 우리는 올해도 역시 캐리어 가방을 들고 선교지로 갈 겁니다. 참 신기한 걸 많이 보죠. 아니 2, 3년 전만 해도 영적으로 까막눈이었던 이들이 그 어설픈 우리들의 사역이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우상을 섬기던 그들의 무릎을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고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몸이 되어서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거보다 더 환희스러운 영적인 희열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놀라워요. 인류가 타락을 했을 때 인류에게 제일 처음에 내렸던 확실한 징벌이 뭔지 아시죠? 그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고자, 그들의 이름을 내고자, 그 잘못된 교만한 역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류에게 언어를 혼잡케 합니다. 그 언어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언어끼리 다 흩어집니다. 혈족끼리 흩어집니다. 그때부터 불목과 반목과 분쟁과 전쟁이 이 땅에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로 점철됩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사도들을 통해서 첫 교회를 창립하십니다. 오순절날 교회 생일이 되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강력한 그 공동체의 성령님이 임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이 땅에 탄생되었던 첫 번째 현상이 뭐였습니까? 언어의 통일입니다. 언어의 회복이었어요. 그리고 각 처에서 각 나라에서 온 모든 이들이 한 마음으로, 한 고백으로, 한 입술로 부활의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 예배드리는 광경을 우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통일이에요. 통일의 샘플입니다. 이 위대한 과제와 사명을 이 시대 교회들에게 맡긴 겁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 비밀이란 말이 미스테리온, 경륜이란 뜻입니다. 경륜. 오늘 사도 바울이 비록 묶이고 갇힌 몸이었지만 감옥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을 본 겁니다. 이것을 좁은 가슴에 다 담아낼 수가 없어서 그런 붓을 들고 이 글을 후대의 독자들에게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설립된 한몸인 교회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히 행하라.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만물을 통일케 하려고. 모든 민족이, 모든 피조세계가 마지막 날 왕 되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날,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그 예배의 풍경을 꿈꾸면서 이 복음 전파를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그저 여러분 가슴 속에 또 한편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생애에 반드시 한 몫을 헌신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순종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